신정용. 신정희? 신정용. 빨리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윤? 어. 신정윤 씨. 신정윤 씨. 오늘 미내시경 처음 받아보시는 거 맞으세요? 엄청 긴장하셨네요. 긴장 안 하셔도 되시고요. 진정에 필요한 약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정말 정말 드물게 응급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바로 조치는 하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시고 이쪽으로 단단 앉아보세요. 날 버리자. 날 버려. 죽었다 생각해. 선생님, 목에 감각이 없는데요? 맞아요. 저 벌써 잠이 드는 건가요? 목에 감각이 없어. 실로 옴 하고 보세요. 실로 옴 하고 보세요. 약 들어갑니다. 10까지 세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주우재님?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해보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은 옆으로 흘리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시험 들어갑니다. 목 넘어갈 건데 여기 넘어갈 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네, 식도에서 위로 들어갑니다. 잘하고 있어요. 깊숙이 들어갈게요. 누르는 느낌 납니다. 라이브로 제가 진행. 진짜? 네, 저와 함께 소통하면서 내 위를 보는 거예요. 너무 잘하셨어요. 평소보다 트름이 많이 나오네요, 오늘. 감사해요. 죄송해요, 너무 트름해서. 오랜만에 하니까 알싸하네. 다들 주무시네. 끝났어. 진정했나? 고생하셨습니다. 끝났어. 이제 일어나시면 된대. 이건 괜찮아? 근데 수기 누나는 코까지 고는데 이건 괜찮나요, 건강에? 뭐야, 짠나? 뭐야, 이거? 괜찮으세요? 주제했어? 네? 주제는 했어? 아니, 우제 이제 아직 자고 있어요. 응? 기억이 없는데? 야, 괜찮아요? 끝났어? 어? 끝났어. 응? 몸 안 깨요. 안 깨? 얘 술 취한 것 같은데. 근데 얘 이게 술 취한 것 같아. 형, 형이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방송에 못 나갈 것 같은데 괜찮겠어? 응? 괜찮겠어? 세호 형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요? 응. 아직 안 깼다. 조세호 축의금 2만 원. 조세호 축의금 2만 원 뭐야? 조세호 결혼하면 축의금 2만 원 할 거야? 우영이 결혼하면 얼마 할 거야? 우영이 결혼하면 30만 원. 30만 원. 우영이는 30만 원. 야, 우영이는 30만 원인데 나는 2만 원이야. 어제 집에 같이 계셨던 여성분들 성함 편안하게 말씀해 볼게요. 편안하게 말씀해 볼게요. 신정이요. 예? 신정용. 신정희? 신정용. 빨리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윤? 신정윤 씨. 신정윤 씨랑 어제. 근데
신정윤 씨 치니까 내 남자분이 나오죠. 우리 엄마 신정영. 아, 이래갔다 이래갔네. 왜 온몸에 근육이 힘이 안 들어가요? 아, 그럴 수 있지. 2등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등은 장우영님. 아, 우리가 괜찮네. 부럽다. 건강하다. 1등이 될 수 있었는데 아, 보다 보니까 염증이 조금 있더라고요. 살짝 위염이 조금 있어서 2등이 되셨습니다. 식도는 깨끗했고요. 다발성 밀환성 위염이라는 소견인데 암일 가능성은 매우 낮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위염이 조금 있었다 이렇게 위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많이 위험하나요? 무시하시고 그냥 진행하세요. 3등은 3위 들어야 되는데 홍진경님. 어? 나쁘지 않아. 그리고 홍진경님은 어우 지금 깨끗하네. 깨끗한 조금 있으시고 용종만 조그만 거 하나 있으셨어요. 다 되게 깨끗하다. 이제 보통 위용종은 커지지만 않으면 굳이 건들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1cm부터보다 커지면 제거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으세요. 아씨 내가 5위인가 봐. 4위는 김승민. 어 진짜요? 네. 어 됐다. 언니 괜찮다. 어 됐다. 내가 5위야? 네, 김승님 이내시경이고요. 깨끗하신 편이세요? 저요? 뭐야 피부보다 훨씬 깨끗하네. 이렇게 조그만 거. 요 내시경 호수가 한 1cm 정도 되거든요. 네. 그거랑 비교해서 봤을 때 한 2, 3mm 정도. 아 얘 조그만하구나. 조그만한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잠깐만 누구 남았어? 잠깐만 우재 형 1위인 거 아니야? 나 5위인 거 아니야? 왜냐면은 세호 형은 술을 많이 드니까. 또 5위야? 이제 다 펴야지. 나는 됐잖아요. 1등은? 1등은? 오늘 내시경 처음 하신 우진님. 뭐야? 너 1등이래! 조재! 건강들을 좀 챙겨요. 왜 이렇게 평소에 건강들을 안 챙겨? 아니 지금 알았으니까 알았으니까 다 나가요. 주우재님은 식도도 깨끗하시고 위에 빛깔이나 뭐 이런 것도 아주 좋으시고 잘했지. 하길 잘했지요. 하길 잘했죠. 저희 어디 관광지에 있는 동굴 같다. 위 자체는 지금 건강한 젊으시기도 하고요. 주우재 와. 이거 혹시 아니까 아니겠지만 의사 선생님 믿고 하지만 나 이거 처음 했다고 격려해 주려고 어디서 구해온 사람이야. 우지야 너 하기 잘했다. 너 건강한 거 알아. 더 기분 좋네. 진짜 감사합니다. 버팅이더니 제일 건강하고. 근데 나는 뭔데 도대체 왜? 조세호님. 아 색깔이 다르다. 색깔이 다르다. 해보자. 색깔이 다르다. 색깔이 다르다. 썩었어. 거품이 뭐야? 왜 저래 색깔이? 아니 이게 뭐 항문 아니에요? 항문? 여기가 위하고 식도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가벼운 식도염이 조금 내시경적으로 관찰이 됩니다. 식도염 원래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 식도염이 좀 있으셨고 위 용종이 있는데 크기가 제일 커요. 나머지 분들에 비해서 몇 밀리예요? 5mm 정도. 5mm. 아. 저 앞에도 하나 있던데. 두 개가 있었어요. 저 5mm가 키로만 붙었어도. 근데 가까이 봤을 때 약간 야, 너 지금 나 용종 얘기하는데 키를 죽을 수도 있다잖아, 선생님이. 아이, 뭐라는 거야? 오바하지 마, 진짜 형. 위험해 보이진 않는 거예요? 아, 위험한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죠. 1년 네. 뒤에 보고 그 연초에 매년 해야겠다. 위 내시경이 제가 제일 깨끗하다고 합니다. 제가 아니 무시하셔도 돼요. 무시하셔도 돼요. 제가 위 내시경을 무시해도 돼요. 무시해도 돼요. 1등이에요, 1등. 제일 깨끗하다고 합니다. 제일 깨끗.